라이벌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만끽했을 거 아닙니까? 그때는 워낙 남자 아이돌 그룹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체육관에서 노래를 하면은 남자 그룹 팬들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있어요. 정말 그 넓은 체육관에서 몇천 명이 다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있으면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러니까 벽에 대고 노래하는 듯한 느낌? 아니 가수 노래를 하는데 자기 팬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체가? 네, 아무래도 싫은 거죠. 자기네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얼굴 한번 보는데 저희는 항상 같이 방송 출연도 하고 그게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인기를 막 피부로 막 많이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예, 네. 최고의 스타라는 것을 만끽하기도 전에 네. 먼저 그 악플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는 거죠? 네,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교복 입은 학생들이 3명 이상만 제 옆을 지나가면은 등 뒤에서 땀이 이렇게 식은땀이 이렇게 쭉 어느 정도로 뭐 충격이 있었는데요? 한 번은 그러니까 항상 코디 친구들이나 아니면 멤버들끼리 가는데 그때는 그날 너무 급해서 혼자 화장실에 간 거예요. 근데 그때가 MBC 방송국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 그룹의 팬들이 몰래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. 그래서 화장실에 정말 그분들에게 뺑 둘러싸여서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을 한 번에 먹은 거예요. 근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. 도망가면 왠지 잡혀서 맞을 것 같고 그런 충격이 너무 그분들이 다 교복 입고 있었거든요. 아, 진짜로? 네, 그래서 구석에 몰아넣고? 네, 교복 입은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요. 아직도.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나의 인기가 아닌 것 같고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가 않고 딱 남들이 항상 욕하는 게 뭐 믿고 가수 됐냐 실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 이런 게 저도 제 자신도 아, 난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없었죠.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뻐서? 네, 뭐 그냥 그때 이미지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. 어린 나이였는데도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성숙했네요. 생각도 많았고. 계속 내가 연예계에 종사할 만한 재능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. 그래서 핑클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해서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. 아무래도 내 적성과 안 맞지 않는다.